또 우리 글로벌 시장 안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대선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떠할지 방향성이 좀 명확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토론 이후에 지지율 변화가 좀 뚜렷하게 일어났는데요. 트럼프가 50%의 지지율을 획득하게 되면서 트럼프 재선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트럼프가 어떤 방향성 좀 주식시장을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 그리고 분담금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품에 관련해서 모든 수입품의 10%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았고, 중국에는 다소 강력하죠. 최대 60%까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관련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나토를 비롯한 유럽 내 국가들 방위비 부담의 확대가 좀 늘어 할 것이다. 부담을 좀 강력하게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관련해서 이 방산 섹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이 전 국가,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방위비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 안에서도 국방비 증가 가능성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군인 지원 문제라든가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국방비 증가를 더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보이고 있는 글로벌 국방비 부담이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국가에 가중된 방위 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미국 외 국가로부터 무기 도입, 동반 증가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방산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수혜 가능성이 강력하게 보여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럽으로 향한 이 수출의 가능성이 강력하게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K-방산은 이 가격 경쟁력 그리고 납기 경쟁력을 강력하게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글로벌 증세 안에서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수요 전망이 우호적입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불안하다라는 점은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 정세를 기반으로 우리의 강력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을 늘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방산업체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K-방산 아주 대표적인 기업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을 살펴보니까 이미 올해 주가 상승률이 상당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9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주가 상승력은 기술력을 입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출 비중의 70% 이상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K9 이 자주포 관련해서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최근에 대규모의 수주 체결을 하면서 이미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해당 기업의 이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이 좀 입증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적으로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세, 주가까지도 더 기대가 됩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국가들과 이미 계약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주가 상승력, 얼마나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 역시나 해외 각국의 전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합니다. 뭐 역시나 강력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승세가 얼마나 더 이어지게 될지, 우리 국내 방산의 업황에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게 될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을 할 만한 기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신고가 경신하고 KB금융 다시 한번 1.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인 듯한데 네. 88,9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창희 네. 대표님께서는 KB금융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마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중에 KB금융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투자 심리도 좀 개선이 됐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KB금융이 아니라 좀 은행주들이 약간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정책을 내지 마라. 정부가 배당금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좀 줄여주고, 또 2천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45%가 아니라 25%로 낮춰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하냐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밸류 정책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런 정책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길게
봤을 때 이러한 정책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투세죠. 금투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뭐 계속 오락가락한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지워줘야지 관련돼서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그 이번 분기에 4대 은행 모두 최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합쳐서 한 6%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부분들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금융시장이 오늘 좀 상승했지만 또 아침에는 하락전환했다가 지금 상승하는 부분들 약간의 변동성 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해줬고요. 또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은행들은 이자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과거처럼 지금 한 3%, 4% 때 금리가 0%로 가는 게 아니라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못했고, 또 수출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번에 한 한 48개월 만에 80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느니 금리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명확해지면 한은도 금리 인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은행주들은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연체하는 부분들도 줄어들 수가 있고, 이자가 좀 금리가 줄어드는 것만큼 뭐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든 뭐든 투자를 좀 꺼렸던 분들이 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은행사들 영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네, 뭐 저는 사실은 네. 뭐 이런 패턴을 되게 좋아해요. 네.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거든요. 뭐 그래서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약간 윗꼬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 충분히 모아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급락세로 전환될 가능성 전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기업들을 두 분이서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삼성전자를 박수만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힘받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처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주가 수준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제 오픈 AI 쪽에서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였어요. 작년 거의 한 1,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실적이 안 좋았지만 계속 끌어올렸거든요. 두 회사를. 그리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의 전체 매수 물량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다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주가를 계속해서 순매수를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외국인들의 의지가 아직까지는 좀 ING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를 잡아주고 있고, 새롭게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올 만한 움직임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좀 더 우리가 좀 롱텀으로 좀 보자면 전 1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롱텀이 어느 정도까지? 롱텀이라면 뭐 이번 달 12월 전까지? 예. 그렇게까지 보유를 해서 가져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도 왜 좋게 바라보고 있냐. 지금 HBM 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뭐 엔비디아 쪽에 뭐 컬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있고, 뭐 통과하더라도 3분기나 4분기 정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들로 지금 계속해서 뭐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늦게 통과나 빨리 통과나 일단 통과는 할 거니까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막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늦든 빠르든 어쨌든 간에 통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HBM의 뭐 솔직히 엔비디아 쪽으로 매출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HBM이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크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레거시 쪽이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레거시 쪽에 이제 SP가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SP라면 이제 평균 납품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뭐 DRAM을 비롯해서 지금 SSD, 아시다시피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뭐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아마존 쪽에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건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인데,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을 원화로 계산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4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지금 엄청난 돈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AI 칩을 만들게 되고 그게 들어가는 네. HBM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네. 이 부분들을 지금 이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제가 아는 뭐 또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H100을 구입하는 것도 힘들지만 실제적으로 A100을 구입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A1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좀 생각해 주시고 그만큼 AI 칩이 수요가 너무나 강해요. 지금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률은 네. 나오고 50주 신고가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 매출이 뭐 73조 뭐 그리고 영업이익이 8.2조 정도 될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이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눈여겨보시고 저는 미리 좀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리 좀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권사보다 높은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1월에 가서 다시 한번 네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현대 오토에버 바로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토에버가 2분기 매출이 한 7,800억, 영업이익을 540억 예상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호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이 이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개발을 좀 더 박차할 수, 좀 더 진행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이번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테슬라 차트인데요. 테슬라가 2월부터 쭉 횡보라고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급등세로 최근에 한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꼭 똑같이 간다는 말은 못하지만 현대 오토오버가 딱 그런 비슷한 모양에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양봉이 나오는 거라서 약간 현대차 그룹에 약간 최근에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순환매로 좀 강세를 띄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거 감안한다라면 현대 오토오버 한 7월 중반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